빠방하이, 신기한 북한 음식들 장명 센스도 남다릅니다. 감자 깍두기부터 사자머리 고추밥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북한 음식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확산을 기점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북한의 여객기들, 올해 단체로 정비를 받는 동향이 포착되면서 3년 11개월 만에 정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북한의 국영 항공사는 고려항공, 편수가 워낙 제한적이라 한번 떴다 하면 대부분 만석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전 세계 600여 개 항공사 중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사 서비스 평가기관 스카이트렉스, 매년 전 세계 항공사의 서비스, 승무원의 숙련도, 안정성 등 다양한 항목을 기반으로 서열을 매기는데요. 최고점은 별 5개. 고려항공은 세계 유일한 1성급 항공사였습니다만 그나마도 강등되어 무성급 항공사가 되었죠. 1성급도 아깝다는 것. 고려항공이 보유한 16대의 항공기 대부분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구소련제 항공기로 상당히 노후한 상태로 알려졌죠.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은 홈이 파여있는 랜딩기어 타이어 얼마나 썼는지 반질반질 광이 날 정도이고요. 조종실 장비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식이라 하고 서비스 환경도 열악합니다. 기내에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만을 제공하고 승무원의 외국어 실력도 부족한 편, 증언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착륙할 때 승객이 휴대전화를 끄는지 좌석 벨트 착용 여부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혹평을 받는 건 기내식입니다. 고려항공의 트레이드마크 미스터리 버거, 포장을 풀면 드러나는 편의점 햄버거보다도 못한 비주얼, 빵 사이에 고기 패티와 슬라이스 치즈, 양상추 조각, 소스 가 들어있는데요. 2019년 미국의 잡지 바이스는 이 미스터리 버거를 세계 최악의 기내식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죠. 그런데 왜 미스터리 버거일까요? 패티를 무슨 고기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향이 나면서 또 닭고기 맛이 나는 게 정체불명인데요. 승무원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그래도 나름 채식주의자를 위한 버거도 제공합니다. 고기 패티 대신 슬라이스 토마토를 넣기, 이외에도 탕수육 덮밥, 카레라이스, 생선튀김, 후르츠 칵테일, 북한판 콜라, 코카, 탄산단물 까지 꽤 여러 메뉴가 있지만요, 외국인 승객들의 후기가 올라올 때면 온라인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편입니다. 하나같이 부실하고 맛이 없다는 것, 이를 의식하는지 그럴 때마다 기내식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북한, 김밥이 등장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잊을만하면 미스터리 버거로 다시 복귀한다고 하네요. 북한의 기내식 맛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더 궁금하네요.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산악지역이라 국토의 약 17%에서만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역사상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의 행군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놨던 구호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자 감자혁명을 추진합니다. 추위에 강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작물 감자를 새로운 주식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이죠. 북한 언론은 감자는 흰쌀과 같다며 주민들에게 적극 권장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다 만들 수 있다는 1등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영양덩어리의 건강 장수식품이라는 것. 혁명의 중심지는 양강도 대웅당군. 과학자와 기술자를 파견해서 감자를 연구하고 제대군인 천여 명을 배치해 정착시켰습니다. 그렇게 크기가 크고 맛이 달달한 대웅당 감자는 북한 동유로 나올 만큼 유명해졌죠. 계속해서 새로운 감자 요리를 개발 및 보급 중인 북한 당국.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1999년에 출간된 감자 요리, 여기에 실린 감자 요리만 해도 이미 80가지나 되고요, 지금은 최소 2-300가지라고. 북한 주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감자 요리들: 감자밥, 감자떡, 감자 녹말국수, 감자엿, 감자 꽈배기, 감자장, 감자지짐. 신기한 건 감자 깍두기와 감자 생채입니다. 노동신문은 감자 깍두기가 만들기도 쉽고 그 맛도 좋아 인기라고 소개했고요, 감자 생채는 무생채와 달리 맛이 독특하다고 했죠. 그러나 겨울철만 되면 새까맣게 꽁꽁 얼어 먹을 수 없었던 감자, 이것도 아까우니 살려냅니다. 언감자국수, 누군가 언감자를 강판에 갈아 국수로 만들어낸 게 그 시작인데요. 거무스름한 면에 들깨를 갈아 만든 육수로 맛을 냈죠. 꼬들꼬들한 면과 육수의 조화가 훌륭해 든든한 식량이 되었다고. 이렇듯 북한에서는 2차 가공을 통해 감자의 저장성을 높입니다. 감자가루 생산 공장도 따로 있는데요, 한 공장에서만 연간 4,000톤의 감자가루를 생산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가루는 밀가루, 쌀가루를 대체합니다. 방송에서는 감자가루를 이용한 요리법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데요, 감자가루 경단, 감자가루 국수, 감자가루 낙지순대, 감자가루 유채볶음, 감자가루 짜장면까지. 와? 감자 요리는 북한이 최고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식량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구원투수로 급부상하는 감자, 최근에는 감자껍질까지 먹기 시작했다는데 어메이징하네요.
요즘 북한에서 인싸음식으로 급부상종인 메뉴가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이 음식, 사자머리 고추밥. 잉? 사자머리요? 북한에서의 사자머리 고추는 바로 피망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건데요. 달콤한 맛이 나서 만내기 고추라고도 불리죠. 2010년 즈음 농장 온실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지금은 개인 텃밭에서도 기를 만큼 대중화된 작물이라고. 북한에서는 손님들의 소비 수준에 맞춘 저렴한 서민용 음식이 인기를 끌고 오래가는 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길거리 음식을 꽉 잡고 있던 건 다름 아닌 두부밥. 유부초밥과 비슷한 생김새로 기름에 튀겨낸 얇은 두부 안에 쌀밥을 넣은 간식인데요. 두부밥 한 개의 가격은 북한 돈으로 800원, 저렴한 편이죠. 그런데 사자머리 고추밥은 무려 500원. 속을 비워낸 사자머리 고추 안에 옥수수밥과 산나물을 1:1로 섞은 나물밥을 한 공기 정도 가득 넣고 그 위에 양념을 얹은 음식이죠. 북한 장마당의 음식 장사꾼들이 올봄 처음으로 개발한 메뉴로 비싼 쌀밥 대신 가격이 싼 옥수수와 산과 들에서 채취한 나물을 사용해 원가를 절감한 건데요. 게다가 양도 더 많아서 한두 개만 먹어도 끼니가 해결되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다는. 요즘 뜨는 음식 사자머리 고추밥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예로부터 북한 바닷가 지역의 특식이었던 조개밥. 최근 원산 조개밥이라는 새로운 요리로 재단장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잘게 다진 조개살과 내장을 양파, 말린 고추, 마늘을 넣고 볶아냅니다. 이건 흰쌀밥에 넣고 참깨가루, 마늘, 설탕, 소금을 뿌려 잘 비비고요. 다시 조개 껍데기 안에 넣어 곰취잎이나 호박잎에 꽁꽁 싸서 쪄내는 요리이죠. 바다 풍미가 가득한 데다가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느껴진다는데요. 여러 번 익혀낸 거라 잘 쉬지도 않고 모양도 예뻐서 소풍 도시락으로도 딱이라고. 조개밥이 갑자기 핫해진 이유, 북한 당국이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길이 막힌 조개를 활용하려는 의도. 노동신문은 조개밥이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요리라며 찬양합니다. 쌀과 조개살의 익힘 시간, 부재료의 혼합 비율, 색 살리기 등 요리의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다는 거죠. 레시피도 김정은이 직접 전수했다며 대서특필하는데요. 조개밥, 이건 좀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분단된 지 언 70여 년, 세월이 세월인 만큼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언어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햄버거를 고기겹방, 녹차는 푸른 차로 부르는 등 외래어를 전부 한글로 대체하며 고유의 우리말을 사용하려 노력하죠. 이외에도 많습니다. 명태알을 소금에 절인 명란젓,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알밥젓. 알로 가득한 비주얼, 은근 이 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북한에서 가장 많이 먹는 간식은 설탕 솔솔 뿌린 가마치, 누룽지입니다. 여기서 가마는 솥을 의미한다고. 생선살을 으깬 후 뭉쳐서 만든 어묵, 이건 고깃떡입니다. 쫀득한 어묵의 식감, 떡은 떡인데 물고기로 만든 떡이라는 거죠. 참고로 소시지는 고기순대라고. 북한의 계란말이는 색삼입니다. 각종 색깔을 넣어 싼다는 의미. 북한에서 편찬된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계란을 부칠 때 실고추, 파, 버섯 같은 고명을 넣고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서 부친 음식이라고 풀이하고 있죠. 꼬부랑 국수라고 불리는 라면, 봉지라면과 컵라면도 구분됩니다. 봉지라면은 봉지 즉석국수, 컵라면은 복부 즉석라면이라고. 날이 추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인 수제비, 북한에서도 즐겨 먹습니다. 국물과 밀가루 반죽으로 양을 늘릴 수 있어 식구 여럿이 먹기 딱 좋은데요. 함경도 지방에서는 고추장을 불어 맵고 얼큰하게 끓이고 평안도에서는 소금과 간장을 살짝 넣어 맑고 담백하게 먹는 편이죠. 이 수제비, 북한에서는 뜨더국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뚝뚝 뜯어넣는 것에서 생긴 말인데요. 건지기탕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이외에도 청국장은 썩장, 야채는 남새, 양파는 둥글파, 족발은 발족, 분유는 가루소젓, 연유는 조린젓. 와? 디저트는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요즘 돌대 인기가 최고입니다. 케이크, 러시아 빵, 포르트에서 온 말인데요. 북한에서도 생일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남몰래 케이크를 먹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주문자가 원하면 생일에 돌들을 집까지 배달해주고요. 맞춤 제작에 이름까지 새겨주죠. 그렇다면 와플은 뭐라고 부를까요? 문빵 지짐, 와플 기계에 반죽을 넣고 눌러서 지지는 모습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네요. 그리고 가운데가 뻥 뚫린 모양의 도넛은 가락지빵, 카스테라는 단설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젤리는 단무, 캐러멜은 기름사탕, 딸기잼은 딸기 단조림, 주스는 과일 단물, 식혜는 밥감주. 북한식 음식 표현, 처음 듣기에는 어색했는데 이해는 잘 되네요. 북한의 식당들, 거리마다 전세계 음식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족음식 전문 식당만이 즐비합니다. 여기 북한식 국밥 온반이 있습니다. 장국밥의 일종으로 닭이나 꿩 또는 소고기를 구워 우려낸 국물을 밥에 끼얹는 음식인데요. 겨울철 즐겨 먹는 별미로 지방에 따라 재료와 고명의 종류가 다릅니다. 평양, 냉면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평양의 4대 음식, 평양냉면, 녹두지짐, 대동강 숭어국, 그리고 평양 온반입니다. 평양의 국영식당에서는 육수로 닭고기를 사용하는 조리법이 표준입니다.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고명으로는 별대로 쭉쭉 찢은 닭고기와 버섯, 당근, 호박, 달걀 지단을 올리죠. 여기서 신기한 건 녹두 찌짐도 올린다는 점. 빨리 식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라고 하죠. 여기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연인이었던 의경과 형달, 형달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자 의경은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추운 겨울날 온반을 치마폭에 감싸 가져다 주는데요. 밥에 여러 고명을 올려 뜨거운 국을 붓고 식지 않도록 지짐으로 덮어버린 거죠. 그 후 평양에서는 의경과 형달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는 의미를 담아 결혼식상에 온반을 올리게 되었다고. 다양한 비빔밥의 전성시대였던 조선시대, 3대 비빔밥으로 꼽혔던 건 평양비빔밥, 진주비빔밥, 해주비빔밥입니다. 볶은 쇠고기와 갖은 야채를 얹은 평양비빔밥, 가운데에 소고기 육회를 올린 진주비빔밥, 그 중에서도 황해도 향토 음식인 해주비빔밥은 좀 더 독특합니다. 해주교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리적으로 산, 평야, 바다를 모두 끼고 있어 다양한 식재료가 풍성했던 해주, 도라지, 고사리, 버섯 등의 야채와 해삼, 전복, 조개 같은 해산물,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을 얹어 비벼 먹습니다. 여기에 해주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와 황해도 특산물인 김을 구워서 부스러뜨려 먹는 게 포인트. 밥 한 그릇에 산해 진미가 담겨 있다고 하죠. 해주교반의 가장 큰 특징은 돼지비계 기름에 볶음밥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황해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고열량의 지방을 섭취하려는 의도인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죠. 해주는 짠지밥도 유명합니다. 김치를 짠지라고 부르는 황해도 지역, 잘게 썬 돼지비계를 넣고 자글자글 기름을 낸 후 겨울철 김장김치를 볶아 밥과 함께 그릇에 담아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던 김치가 주재료라 서민들도 자주 해먹을 수 있었던 메뉴라고. 평양온반과 해주교반 둘 다 맛있겠네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다른 북한의 신기한 음식 문화, 의외로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있는데요. 감자깍두기 맛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북한 겨울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자색 고구마?